야, 지금부터 여기 홍보대사는 아니지? 네, 아니죠. 그래도 영화는 홍보대사야지. 강원도가 형님 한 올해 초였나에 한번 산불이 났었어요. 그래요, 맞아. 쪽이. 그것 때문에 거기 휴게소 거기로 가는 거야. 아, 그 이후로? 그 휴게소가 다 탔다고 하는 소문 때문에 어이구, 손님이 세상에. 안 가요. 어제 저녁 강원도 고성에서 시작된 불이 동쪽에 강릉 옥계에서도 어젯밤 늦게 대형 산불이 시작돼 빠른 속도로 번졌습니다. 초속 20m에 달하는 강풍을 타고 수킬로미터를 이동한 불꽃. 또 이 산불로 동해 고속도로 옥계에서 동해까지 양방향이 전면 통제된 상태입니다.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 강원도 그 농산물하고 이런 걸 홍보도 해줄 겸 그거를 그 휴게소에서 판매하면서 이 휴게소 아직 잘 괜찮습니다 하는 것도 알려줄 겸 너무 의미 있다. 이거 봐, 나무들 봐, 나무들 탔잖아. 어머, 어떡해. 어머, 웬일이야. 여기 지금 다 새로 심은 나무들이구나. 이제 까만 다 탄 거야, 저거. 어머나 세상에. 이게 복구가 진짜 오래 걸린다. 여기 지금 다 이게 원래 산이었는데 다 타가지고 그러니까. 이렇게 된 거예요? 다 잘라낸 거다. 어머나 웬일이야. 저거 다 벌목 해버렸잖아. 이게 또 다시 이렇게 자라서 산이 되고 이렇게 하려면 또 한참 걸리네. 수십 년, 수백 년이 걸려요, 이게. 어머나 세상에. 어머나. 지금 가는 길에서 혹시 거기 다 그러니까 불났다고 소문이 난 거야. 사람들이 저기가 전소대 저희가 내일 할 때가 여기예요. 여기요. 안 가는 거야. 여기 봐. 여기까지 이렇게 불꽃이 다 갔으니 봐. 너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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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선생님 말대로라면은 엄청 이 휴게소는 소문이 그렇게 날 수도 있겠다. 그렇지. 아이고, 보통 휴게소 오면은 이게 아 좋다 하는데 여기 우리 나무들 보니까 속상하네.